버스정차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하행선 신갈 부근입니다. 부인승 이상이면서 6명 이상이 타야 됩니다. 부인승 차량 들어갈 수 있어요. 스타렉스나 카니발 어떤 거는 7인승도 있고 부인승도 있죠. 7인승은 못 들어갑니다. 부인승이면서 10인승까지는 승용차고요. 11인승부터 승합차죠. 근데 승용차라 하더라도 부인승이면서 6명이 타면은 버스 전용차로를 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가다가 뭐 4명 타나 뭐 6명 타나 편하게 해서 커튼 닫히고 가는데 가끔가다 잡아요. 암행 순찰차가 딱 잡아갖고 벌점 30점 6만원. 어휴, 벌점 30점 맞으면요 나중에 뭐 간단한 거 하나 맞으면 면허 정지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간 내내 불안합니다. 그리고요, 설령 6명 이상이 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 11인승차도 있어요. 11인승차에 한 7, 8명 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떳떳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나는 원래 차가 11인승이고 사람도 7, 8명 타고 있고 떳떳하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더라도요.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뒤를 보고요. 우선 2차로 쭉 가다가 뒤쪽에 차가 없을 때가 있는데 대각선 들어가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박차는 33인승인가? 중형 버스입니다. 마을버스라고 생각해. 마을버스 크기의 그런 전세버스. 네. 자, 잘 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시속 한 90에서 100 정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110km 이상은 못 달려요. 최고가 110입니다. 자, 한 100 정도 달리고 있죠.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네, 네, 아무 문제 없네. 어, 이거 뭐야? 에이, 네. 흐흐. 다시, 저게 언제 나타나나요? 이때. 요 차 이때 나타나죠. 그거보다 좀 더 일찍 나타날까요? 다시, 아무리 빨리 좀 흐린데요, 영상이. 아직 아니죠? 이때. 이때쯤. 요 때라 하더라도요, 요 잘 안 보이는데요. 요 앞에 요거. 이게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하나, 둘, 40m 될까요? 40m 앞에서 드롭을 피할 수 있나요? 저 차의 속도가 같이 달리는 속도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막히는 차 사이에서 삘 뚫고 드롭을 이렇게 와서 꺾거나 가야 되잖아요. 꺾는 그 순간에 빵이에요, 빵. 빵에서 이제 10, 20을 나가려고 그러면 뒤차는 90에서 100. 속도 차이가 8, 90이에요. 시속 80일 때 1초 22m. 그러면 저거 40m는요. 2초에 나는 벌써 그 차를 이제 꺾어 나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제 1차로 그 버스 정차로 들어와서 이제 꺾으려고 하는 중에 사고 납니다. 보세요. 이제 직진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사고 나잖아요. 2초 만에 사고 나요, 2초. 길어봤자 2, 3초예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저걸 피하려면 왼쪽으로 틀면 중앙브레이크 들이받아 이제 오른쪽으로 피하면 다른 승용차로 부딪히죠. 이번 사고 과실비율 따질 게 없죠. 앞차 100%입니다. 뭐 비상등 키든 뭐 깜빡이 키든 아무 소용 없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들어가는 차가 나 깜빡이 켰으니까 좀 알아서 속도 줄여주겠지? 저 앞에서 차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 안 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나요. 내가 9인승 이상이다. 6명 이상 탔다. 그러니까 난 떳떳하게 들어간다. 떳떳하더라도 겸손하게 들어가세요. 나는 6명 이상 탔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터치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뒤에서 대형 버스가 달려오다가 잠깐 조금 늦게 브레이크 잡아서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